네,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전 섹터에 걸쳐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?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태양광 전지 관련 주입니다. 현재 시간으로 월요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tariff suspensions, 그러니까 즉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이 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를 24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해당 국가는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그리고 베트남이었는데요.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내 가격 상승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관세를 좀 면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태양광 전지도 함께 포함이 된 겁니다. 그러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Solar Edge Technologies는 4.3%, 이 Phase Energy 7.6% 올랐고요. 특히 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에 주력을 하고 있는 Sunrun의 경우에는 11% 넘게 올랐습니다. 장중에도 Solar Edge Tech는 2.9%, 이 Phase Energy 5.4%, 그리고 Sunrun은 5.8% 올랐고요.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.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pirit Airlines입니다.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은 최근에 라이벌 회사 제트블루로부터 인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 제트블루가 이 Sweetens Offer in Buyout Race for Spirit Airlines, 즉 처음 제안했던 인수 조건을 상향 제시한 겁니다. 기존 주당 $30로 제안했던 금액을 $31.50로 올렸고 또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시에 지불하는 금액인 이 리버스 브레이크업 피 역시 기존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제시했습니다. 제트블루의 이 같은 결정은 또 다른 인수 경쟁사인 프론티어 항공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는데요. 이러한 소식에 스피릿 항공의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6.1%, 장중에 7.04% 올랐고요.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. 한편 제트블루 역시 장중에 2%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디디 글로벌입니다.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디디 글로벌은 규제 종료 소식과 함께 장중 한때 35%까지도 급등을 하는 등 월요일 뉴욕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최근 중국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국가안보 조사를 진행해왔던 세 곳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디디 글로벌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이 regulatory ban on users would be lifted, 즉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했던 조치도 해제가 되면서 디디 글로벌의 주가는 오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프리마켓에서 무려 65.9% 상승한 디디 글로벌은 장중에도 24% 넘게 급등을 했고요. 시간의 거래에서도 3%가량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.